매일매일 마라탕, 3일 연속 마라탕, 마라탕을 먹어버리고 마라탕. 마라의 혈중 농도 100%로 돌아온. 대체 마라가 뭐길래? 마라의 매력을 탐구해보자. 절일마, 매울라. 입이 절일 만큼 매운맛이라는 뜻. 톡 쏘고 혀를 얼얼하게 때려버리는 대륙의 매운맛 등장. 우리 집 마세권이었어. 동네에 마라탕집이 있었어. 역세권보다 더 원해요 마세권. 마라탕 매장 오픈 또 오픈. 이러다 제2의 치킨집 되는 거 아닙니까? 탕 나왔어. 아 네. 마라 유행은 편의점에서도 터졌는데 토종 마라 맛이 나요. 고향의 맛이 나요. 첫달 대비 매출 91.9% 증가. 털. 편의점 부동의 1위인 일본 맥주는 줄고 중국 맥주 급상승. 마라 시리즈 줄줄 나오고 떡볶이도 마라 떡볶이, 치킨도 마라 핫치킨. 너 살면서 마라 먹어본 적 있어? 마라 먹어본 적 있냐고. 이제 마라 없이는 매운맛을 논하지 마라. 이 마라가 국물을 마라라 그러죠. 아니 소스가 따로 없는 게 있어. 아니 아니에요. 바로 아니에요부터. 아 그죠 그죠. 아니에요. 아 그죠 그죠. 이게 마라인 거잖아요 이게 마라. 마라는 중국 사천지방의 향신료인데 시판 기후에 음식이 부패되는 걸 막고자 사용했대요. 끓이면 마라탕, 볶으면 마라샹궈, 민물 가재를 넣고 볶으면 마라룽샤. 대륙의 맛은 이제 시작이다.